안녕하십니까, 하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동네는 대구 중심 동성로 건너편에 나와 있어요. 바로 뒤쪽에 여기가 봉산 육거리입니다. 여기 보면 봉산 육거리 밑에도 봉산 가구 골목이 있는데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여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봉산 가구 골목 서편 정류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건물은 여기 대구 중심에 있는 동성로 전부 다 상업시설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니시는 직장인들을 주임대 수요로 두고 있는 건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 왔고요. 우선 초기 매매 가격에서 가격은 좀 다운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인분이 손님만 있으면 최대한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일단은 이런 건물도 있다 라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여기 도로변에서 지금 진입하는 도로에서 바로 오늘 건물 진입이 가능한데요. 그냥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리고 여기 보면 거울을 참 예쁘게 또 이렇게 다 깎아가지고 장식용 거울로 판매를 하시네요. 여기 금강유리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는 골목길은 여기가 4m 골목인데요. 차량 한 대 정도는 딱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골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총 4층 건물이고 주인세대에 거주를 하실 수 있도록 주인세대도 있는데 현재 비워놨습니다. 주인세대 한번 올라가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 건물은 1층 바닥에서 1층 천장까지 높이가 엄청 높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1층에 방 두 개 거실이 있는 구조가 있는데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룸이 1층에 한 가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층 주차장은 공부상 총 7대 주차 라인이 되어 있고, 바닥은 전부 이제 컬러무늬 콘크리트로 마감이 되어 있고, 크랙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라인을 다 따라 두셨어요. 그리고 주차장 건물들 기둥마다 벽돌을 다 감싸 두셨고, 그래도 좀 신경을 그래도 썼죠. 보통 칠해 두는 집도 있는데 나름 돌을 붙여 놓고 신경을 썼습니다. 아, 근데 천장이 진짜 높네요. 내부 들어가 보시죠. 근데 와, 이것도 장식인가? 저거는 안 치워주시겠습니까? 어? 들어오시죠. 자, 여기가 이제 본 건물. 1층이 워낙 높기 때문에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도 중간에 이렇게 난간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CCTV가 최근에 본 CCTV 중에 제일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4, 4, 16개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위에 3층 올라가면, 그리고 4층까지는 계단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자, 여기는 3층인데요. 2층하고 동일한 세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5가구로 들어가 있고요. 원룸 3가구, 그리고 투룸 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입지적으로 공실이 생길 수가 없는 그런 위치예요. 그만큼 수요가 많은 지역이고 대구에서 가장 임대업이 잘 되는 곳 중에 한 곳이다 라고 보셔도 되는 곳이기 때문에 새 놓는 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건물 신축할 때 한번 봤었는데, 이렇게 보면 실외기, 외벽상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에어컨 실외기 등을 별도로 이렇게 다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이 점들이 참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에 주인세대 한번 올라가 보시죠. 자, 여기는 이제 4층 공간입니다. 4층은 3룸 2개하고 그리고 주인세대 한 가구가 있는데, 모두 3룸은 다 새가 놓여져 있는 상태이고요. 주인세대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왔나? 오늘 건물 주인세대는 이렇게 복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위에는 방이 3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거실하고 방하고 이렇게 방이 총 4개 구조로 되어 있는 주인세대이고요. 제가 있는 이 공간이 전부 주인세대의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도 앞쪽에 그래서 전망도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요. 천장이 높아서 고급진 느낌이 있는 그런 주인세대이고, 주방 공간은 D자형 주방 공간이라서 뭐 실 사용하기 가장 편한 주방 공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상하부장이 있어서 수납하기도 좋은 넉넉한 주방 싱크가 되겠네요. 그리고 쿡탑 레인지는 저는 이렇게 불을 지피는 게 더 잘 끓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하이라이트 제품으로 이렇게 기본 추가 옵션으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세탁실 겸 뭐 보일러실인데 요즘 뭐 건조대까지 충분히 건조기까지 충분히 설치가 가능한 높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이제 방 주인 세대 안방으로 쓸 수 있고 안방 밖에는 공용 화장실이 있는 구조이고요. 여기가 주인 세대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는 기본 뭐 그래도 뭐 침대하고 화장대 정도는 충분히 들어올 것 같은데 여기는 화장대 놓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 옷장 겸 화장대가 이렇게 별도로 드레스룸이라고 한 그렇지만 옷장까지 이렇게 그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내욕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아래층 공간 보셨고요. 위에 한번 올라가 보시죠. 자, 아래층은 다 봤고요. 이제 복층 공간인데요. 복층도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거실 공간이 먼저 이렇게 복층 공간에 자리하고 있고 거실을 중간으로 양쪽으로 방이 있습니다. 제 기준 5층으로는 방이 두 개. 이 방이 좀 더 큰 방으로 그리고 이쪽 방 노란색 벽지는 조금 작은 방으로 되어 있는데 안쪽 쪽에는 사람이 서기 불편한 쪽에는 장을 짜놔서 수납 공간까지 아주 잘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쪽 방에도 충분히 작은 방으로서는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여기가 이제 복층에도 또 간편하게 뭐 씻을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쓸 수 있는 화장실까지 마련되어 있는 오늘 주인 세대입니다. 방이 4개이기 때문에 식구 수가 많으신 분들 오늘 건물도 한번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